예, 도토리과학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초록교육연대의 터밭입니다. 여기는 유금자 선생님께서 가꾸고 있는 오이, 콩, 뭐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상추하고 또 깻잎, 이렇게, 아, 이거 참외를 심어놨네요. 참외가 이거 열렸다고 자랑을 하던데, 예, 참외도 있고, 예, 고추도 있고, 예, 도마도, 방울도마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초록교육연대, 예, 터밭입니다. 터밭인데, 옥수수가 여기 자라고 있고, 예, 부추밭이 있고, 그리고, 예, 도마도도 이렇게, 예, 자라고 있습니다. 깻잎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상추, 뭐, 가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예, 잘 키우고, 예, 있습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아주 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 여름에 전형적인 뜨거운 날씨가 되네요. 예, 그리고 저 밑에는 호박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박이 아, 굉장히 활발하게 예, 크고 있네요. 예, 이와 같이 예, 땅은 우리가 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고 예, 땅의 기운은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열매를 통해서 또 곡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땅의 지기를 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지에서 직접 이렇게 커 나온 예, 야채라든가 예, 곡식을 먹게 되면은 상당히 예, 우리 몸에 예, 에너지가 충만해지죠. 예, 앞으로 예, 여기서 또 예, 배추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가을까지 지어 놓으면은 재밌는 터밭이 될 것입니다.